미완의 성공이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5시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발사 전에 신형 발사체가 성공하는 확률이 30%라고 했고 불과 16분 7초 만에 성공은 판가름할 수 있기에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5시 발사한 후 1단 로켓과 2단 로켓, 페어링까지 무사히 분리를 마치고 목표 고도 700km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유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첫 발사에 발사체를 우주 700km까지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독자적으로 개발 제작해 발사한 로켓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은 불과 30여 년 만에 우주 강국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섰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사 과정에서 유성 모사체가 예상보다 1분 7초 빨리 정상 분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빨리 분리가 되었다며 생각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역시 파리의 민족이라며 놀라운 발사 성공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긴급하게 속보로 한국이 우주 탐사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첫 국산 로켓을 발사해 성공했다고 알렸습니다. BBC는 그동안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여겨졌지만 우주 탐사 개발에는 다른 국가에게 뒤처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은 순수 자국 기술로 첫 우주 발사체에 성공했다고 알리며 한국은 누리호를 위성 발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시험은 또한 한국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 확대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과 우주 로켓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BC는 한국은 앞으로 이를 통해서 2030년에 달 착륙선을 쏘아올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누리호가 발사돼 한국이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소수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과 중국 신화통신도 누리호 발사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누리호가 한국의 첫 자체 기술 발사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 우주발사체는 국내 수백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참여하여 국내 기술 100%로 만들었습니다. 11년 7개월 동안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개발해 성공을 이뤄낸 놀라운 쾌거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 독립시대를 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 전까지 약 37만 개의 부품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성능을 내줘야 발사할 수 있는 만큼 성패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로켓을 개발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넓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한국은 불과 25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해외 국가에서의 투입 인력 대비 10분의 1에서는 많게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 인력과 기술자들은 소수 정예로 일당백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누리호에는 75톤급 및 7톤급 액체엔진이 사용되는데 발사체 개발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분야였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및 미국의 수출 규제 등을 통해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이 통제돼 있어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75톤급 액체엔진은 현재 누리호 발사 전까지 모두 33기의 엔진을 시험, 지상 및 고급 모사 환경에서 총 184회, 누적 연소시간 18,290초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7톤급 액체엔진은 현재까지 12기 엔진을 시험했으며 총 93회, 누적 연소시험 16,925.7초간 검증에 활용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진들은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누리호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추가 발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이번 비행을 1차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1.5톤의 더미 위성을 탑재했지만 내년 5월 2차 발사에선 0.2톤의 성능 검증 위성과 1.3톤의 더미 위성을 함께 실을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진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4년, 2026년, 2027년 등 거의 매년 새로운 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그 자체로도 값진 일이지만 경제적 산업적으로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누리호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독자적인 우주수송 수단의 확보는 언제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라 다양한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외국에 의존해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우리 기술로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8개 위성을 2027년엔 최소 100개까지 늘린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누리호는 이 같은 위성을 독자적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며
해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렇게 쏘아올린 100개 이상의 위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빅데이터는 국내 위성정보 활용산업 육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고 군사 위성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500억 달러, 한나로 약 413조 원에서 오늘 2040년 1조 1000억 달러, 한나로 약 129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가 되는 우주산업에 이번 발사를 성공으로 한국도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며 군사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전투기에 탑승해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2021 아덱스 개막장에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을 타고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려 21일 발사 예정인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관련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체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항공기용 엔진 국산화로 안보 항공산업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한국이 우주기술을 민간 분야로 넓히겠다는 말을 강조한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우주기술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도 군사적인 경쟁이 벌어지는데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제압하면 우주 아래에 있는 모든 미사일과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핵잠수함도 인공위성에 의존해 운행하기에 우주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바다의 패권도 가져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기술이 앞으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누리호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래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인류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게임체인저가 될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앞으로 핵잠수함이나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놀라운 무기들을 만들었는지 주변국들은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이 발언에 일본과 중국 등은 주목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야후뉴스에서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사가 나오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공률 30%, 일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일본의 주변에 이지스함을 배치할 것. 성공 확률 30%에도 발사하는군요. 일본이 쏘아올릴 경우 30%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런 낮은 확률로 발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더미 위성 말이야, 부탁이니까 우주 쓰레기를 더 이상 늘리지 마십시오. 게다가 성공 확률 30%는 국가 프로젝트로 너무 낮은 것이다. 실패 확률이 70%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프로젝트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무엇보다 발사 실패해도 자살도 실패하고 일본으로 떨어뜨릴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일까요? 일본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개발 로켓의 성공 확률이 30%라고 말했다는 점을 두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분명 일본에선 또 이번에 한국이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 것을 두고 그럴 줄 알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번 발사는 일본을 긴장하게 할 만한 큰 성과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전문가들의 ICBM과 중소형 우주 발사체의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성 대신 탄두를 실으면 ICBM, 대충적이다 핵탄도 얹으면 핵무기가 되는 게 아닐까. 이상 쓸망이었습니다.